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7일인가요? 아, 날짜가 마구마구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며칠 동안 상세하게 봐주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리베리 이쁩니다. 얘를 잘라줬으면 이런 모양을 못 나왔을 텐데요. 이게 참 기다림이 다육이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얘를 만약 잘랐으면 어째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목대가 이렇게 꼬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래된 목대 사이에서 지금 자구가 제가 간만에 며칠 만에 보잖아요. 근데 지금 조그만한 자구가 여기저기서 뿅뿅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보니까요. 베리들 종류가 우리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새로운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 영양 성분이 많으면 얘네들이 자구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얘를 키우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가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요. 앞에 좀 한번 찍어볼까요? 아, 벌레가 들어올까? 모기가 들어올까? 아, 걱정이 됩니다. 요렇게 자구를 내면서 와, 햇볕 장난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무엇을 찍고 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화면에서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늘이지죠. 햇살이 지금 12시 반 정도가 지나는 시간인데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걸려있는 아이들부터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홍옥 같은 경우는 공중 뿌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날씨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쪽은 19도, 밤 온도가 19도에서 18도 사이고요. 낮 온도가 현재 지금 25도, 26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이 29도까지 올라가고 월요일날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마 밑에 쪽에 내려가면 아까 저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35도, 37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또 계속 그 날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화요일부터 다시 낮 온도가 26도로 떨어지고요. 수요일 날, 비구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비구름이 잡혀 있습니다. 요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름이 완전히 접어들겠죠. 아직까지 장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쪽 지방은 조금 습기가 많은 것 같고요. 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을 줄이야. 밑에 지방, 중간 지방, 각각 지방마다, 어떤 때는 동네마다 날씨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같은 인천인데요. 소나비가 지나갔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비 소식, 물한 방울 튀긴 적도 없거든요. 이렇게 쨍쨍한 햇살 속에서 다육이들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와, 오늘은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점 없습니다. 이렇게 구름 한점 없는 날, 아, 다육이들 뜨겁 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어저께 좋지 않은 얘기들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많은 댓글들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기분들을요. 시간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또다시 잠잠합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고요한 정말 조용한 오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또 나날을 겪으니까요. 다시 또 봄날 같은 날씨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좀 수그러든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너무 무거웠었거든요. 아이고, 그랬는데 오늘의 이 이쁨이 그 무거웠던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다육이를 찍을 때 최대한 조금만 열고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서 찍어보리라 라고 약속은 했는데요. 어떻게 다육이 찍으면서 그게 되나요? 여기저기 찍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제 다육이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리 왓슨도 붉은 기를 아직 빼주지 않고 물도 조금씩 들어져가면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잘 있어줍니다. 해리 왓슨은 극한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는 착한 아이로 순둥순둥한 아이죠. 지금 제가 해리 왓슨을 찍지 않고 다른 용어를 찍었네요. 해리 왓슨은 추운 겨울에도 잘 버텨주고요. 여름에도 잘 버텨주고 병치레 이런 걸 제가 겪어보지 못한 아이로 정말 순둥합니다. 러블리 로즈보다 오히려 더 편한 아이가 아닌가 싶을 만큼입니다. 이렇게 꽃 로제트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이쁜 해리 왓슨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캐라리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참 못 자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했더니요. 여기 자리가 좋은가 봅니다. 확실히 도테랑 쪽하고 아이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물 많이 먹고 연달아서 먹고 막 이래도요. 얘는 거의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죠. 제가 대부분 여기 앞쪽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까칠한 애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까칠하다 하는 게 춘맹입니다. 춘맹은 빛에 조금 약간 적응 기간이 꽤 있어야 되고요. 얘는 햇살을 보면서 원래 홍매화도 그렇고 춘맹이래요. 춥수도 그런데 좀 거칠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입장이 햇살에 의해서 좀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홍매화는 괜찮고요. 괜찮게 크죠. 얘도 이꼬지로 키웠던 아이입니다. 제게 자랑 이꼬지로 이만큼 풍성하게 잘 컸죠. 내장의 입장으로 이렇게 컸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잘 있어주고 햇살 적응 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춥수가 조금 밑에 입장이 약간 상처들을 입으면서 자라고 탄한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올해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내년에는 편안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적응 기간이 한 1년 정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봄이나 여름보다요 봄에 이럴 때 좀 얘네들이 더 까칠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 볼게요. 여기 있는 팅커벨이 지금 그늘져 갖고 있는 곳에는 잘 보이시나요? 제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와서 잘 찍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팅커벨은 정말 무난한 아이죠. 제가 만약에 초보자고 여기 있는 경험들 하는 게 지식이 있다. 여기가 다 사라지고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요. 팅커벨은 꼭 데리고 올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다 생각을 한다면 팅커벨을 데리고 와서 얘를 햇살 속에서 키운다 그러면요. 이쁜 모습도 잘 보여줄 뿐더러 얘가 자구도 잘 달고 무난한 아이로 성장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다육이 키울 때는 물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주고 싶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있어주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물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익스페트리아 철화도 무난한 아이로 철화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합니다. 정말 순둥한 철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도 오래된 다육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다육이. 그렇게 크는 아이고요. 제가 키워보고 처음에는 이 아이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까칠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아닐까 했는데 앙코르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을 찌면서 이쁩니다. 앙코르 입장이 널찍한데요. 이 작은 손톱이 너무 귀여운 거죠. 아, 귀엽습니다. 그리고 각진 모습도 보이고 약간 샬롯이나 백야나 샴페인 같은 아이들의 품종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분가루 달린 거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아, 환엽이 역시 이쁩니다.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물론 다 제각기의 얼굴이 있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독일 샴페인이 너무 이쁜데 제가 데리고 온 독일 샴페인은 다 어린둥이로 데리고 와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환엽으로 바뀐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에 보면 작은 입장 여기에 보면 어디 제가 손 여기 보면 입장이 알죠. 이런 입장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입장은 우짜랐던 입장인데 지금 속입장에는 조금 넓은 입장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많이 넓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아이가 지금 중간에 생장점으로 해서 길 옆으로 단수가 많아지고 이런다 그러면 저도
세엽에서 환엽으로 바뀐 다육이가 있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집 위에서 먼지를 터는 건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애들한테 얼굴에 걸쳐져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아이를 같이 비교하면서 하면요. 이스트렐라. 이름이 갑자기 발음이 안 됩니다. 이스트렐라하고, 요 아이 얼굴이랑 여기 핑크 크리스탈의 얼굴이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단지 물들미 조금 더 되고 안 된 것처럼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쳐요. 손톱이 조금 더 강하고 좀 이미지가 많이 닮았다 하는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큼직함하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쁩니다. 지금 제가 문을 열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 쪽에서 있는 아이들이 얼굴이 대체적으로 다 이쁘네요. 그런 애들을 뽑아서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더 얼굴이 다져진다, 더 이뻐진다, 정리정돈 잘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푸시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푸시키가 맞고요. 자구들이 다 양쪽에서 여기 있는 아이랑 요 중간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자꾸 좀 삐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에서 또 다른 얼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얼굴을 자리 잡혀서 아이 파리가 잡혀서 잘 크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쁩니다. 요 아이 물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여기 있는 핑크 자라고사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도 조금 이뻐져야 되는 아이, 좀 단수 좀 많아지고요. 조금 좀 성장세가 보이는 아이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얼굴이 좀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있는 아가 퍼그인데요. 퍼그가 이 파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까요? 곱고 고무줄놀이, 집에서 고무줄놀이 하는 것처럼 이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제 눈에 이렇습니다. 아까 영상이 휴대폰이 너무 열이 받았나봐요. 그래서 열을 식히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햇살이 확 많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팅커벨은 햇살을 온전하게 봤을 때 찍을 때가 아니라서 반 그늘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반은 가린 때가 있어서요. 이렇게 햇살이 완전하게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팅커벨을 찍어봅니다. 팅커벨 얼굴을 참 잘 다져주는 아이입니다. 색깔 물듬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얼굴만큼은 참 잘 다져주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파인 로즈죠. 자꾸 이름을 이상하게 부릅니다. 파인 로즈가 여기에서 있는데 요 아이는 살짝 얼음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외도로 키우는 저기 파인 로즈 같은 경우는 얼굴을 지금 한참 키우고 있거든요. 요렇게 보면 아이들은 다 제각기에 똑같은 종류라고 할지라도 크는 형태가 너무나 달라서 가끔씩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좀 웃깁니다. 그리고 핑크 튤립이 너무나 이쁘게 잘 있어줬는데 하엽이 요번에 진짜 많이 졌거든요. 너 왜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는 거야 하고 막 얘를 닦달을 했더니 세상에 엉덩이에서 요쪽에 밑에서 하나가 있고요. 요쪽 편에 자구가 또 있습니다. 얘가 자구 단다고 열심히 하엽을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지냈었나봐요. 그 긴실이 구박했던 게 미안해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미안하네.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기 있는 SP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살짝 이상합니다.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꼭 옆에서 살짝 보면 생장점이 없어 보여서 중간에 보니까 나오고 있네요. 요렇게 이쁜 색감을 물들어 주고 있고요. 똥똥한 입장으로 있는데 물을 좀 덜 먹었나? 너는 왜 이렇게 또 살짝 말랑말랑하니? 건강해 보이는데 물이 좀 필요라 하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죠. 빨리빨리. 그 다음에 물을 제가 여기에서 지나다니면서 물을 상면에서 주다 보면요. 더 많이 먹는 아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적게 먹는 아이도 있기는 할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한테 제가 공평하게 물을 준다고 매번 신경 쓰기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아니거든요. 머리 위로 자꾸 그림자 지는 게 보이니까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입니다. 이 벌레들의 그림자 어떡하죠? 여기 있는 얘도 제가 철화를 많이 키우는 거는 아닌데요. 여기
프리메라의 철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 건강하고 얘가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해도 엮임이 조금 덜한 아이도 있고 이런데요. 얘는 너무 많이 엮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얼을 하나 만들어주기는 했네요. 요렇게 있습니다. 프리메라도 색깔 물줌이 참으로 이쁜 아이죠. 요 아이 생얼 작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고 제가 생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색감이 너무 이뻐서 얘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그때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여기 있는 아이가 생얼 프리메라입니다. 요 아이가 현재는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데요. 요 아이 참 이쁘게 있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색감물을 쏙 빼주고 있네요. 아닌가요? 색감물이 어느 정도 조금 있기는 한가요? 아, 지금 제 화면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 속에서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반성합니다. 저도 제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벨루가도 있고요. 아, 벨루가, 맞죠? 벨루가도 있고요. 여기 있는 벨루가는 이제 여기 라인에서 빨갛게 물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색감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할까요? 하엽도 여기 두 장씩이나 치고.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작은데 얼굴이. 여기 있는 미니마 같은 경우는요. 아, 블루 미니마가 너무 작아서 제가 얘를 데리고 온 건데 저는 키우는 미니마 종류를 다 작게 작게밖에 키우지 못하는 게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분을 너무 작게 써서 그런 걸까요? 얼굴을 크게 키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미니마 더 이뻐져야 되겠지만 나름 고생한다 합니다. 제가 물 주는 게좀 얘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얘하고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맞는데 여기 있는 작은 얼굴 아이는요 카를라인데요. 카를라가 꼭 약간 콜로라타하고 비슷한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쁨을 아직 보여주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리온이 너무 이쁘게 있어줍니다. 정말 나이 많은, 여기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 데리고 왔던 아이지 싶은 텐데, 얘가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아이인가? 그거 지나서 데리고 왔나?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오래 전에 데리고 왔던 아이입니다. 지금 이쁨을 한번 얘는 이쁨을 보여주면요. 잘 물이 빠져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색감을 보여준다는 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얘가 레드 길바, 맞아요. 얘가 레드 길바인데 얼굴을 전혀 못 알아보겠어요. 일반 길바하고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뒤에가 길바라고 해서 저는 레드, 그러니까 더 붉어지는 길바고 아니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얼굴이 전혀 다르게, 이름은 길바인데 그 길바의 얼굴하고 전혀 다른 아이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요 아이는 제가 크는 걸 아직 확실하게 못 봐서 나중에 컸을 때 그냥 길바랑 비교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피카인데요. 보니피카도 물글듦이 아직 확 빠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아, 요 아이. 이쁩니다. 또다시 카메라에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카메라가 햇볕을 보니까 많이 힘든가 봅니다. 혼자서 찍는데도 열이 나는데 거기에 햇살까지 뜨겁게 보여주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말고, 아, 저쪽에 지금 손만 조금만 뻗으면 너무 예쁜 색감이 있는데 고아이들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쭉쭉 그냥 한번 지나가 보고요. 어느 부위에 있는 아이냐면, 여기 문틈에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문틈이 아니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다 보니까 아 여기 있는 아이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요 아이가 화이트 아메리카노인데요. 화이트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는 미인 종류의 아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얘가 너무 웃자라서 겨울에 힘들어했던 아이. 아 이렇게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요런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죠. 여기 있는 아이가 자구도 더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고요. 아 화분갈이를 좀 해야 되지만 지금 안 하고 나중 돼서 할 거거든요. 요 아이 저더 뚱뚱해지고 색깔 물듦도 얘는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저뭐한몇주 전에 보는 거보다 며칠 전에 보는 것보다 색깔 물이 더 들어왔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화이트 아메리카노 너머에 있는 요 아이는요,
여기 지금 제가 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 선셋인데 너무 이뻐요.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다 색깔 물들미 극과 극을 달려서 펑키는 초록빛감이 보이고 있고 얘는 약간 이제 분홍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랏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색깔이 물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 여기 화이트 아메리카노 넘어서서 있는 아이는 여기 다홍빛깔 같은 요런 아이 붉은 빛깔이 좀 나고요. 앞쪽에는 또 타기는 탔지만 천호의 변경이 노란 빛깔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올팻이 분홍색으로 물들어져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루비다나인데요. 루비다나는 다시금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주빛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색깔 물들미 있잖아요. 그 앞에는 얘가 레이머스인데 초록빛과 연두빛감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옆에는 또 붉은색의 샤포테가 있잖아요. 이쪽 라인이 되게 이뻐 보이는데 상세하게 제가 찍어드리기에는 이 자리가 제가 아무리 반대쪽에 문을 열어도 이쪽에서 문을 열어도 똑같이 잘 보이지 않고 찍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다른 쪽에 가서 찍어보든지 햇살이 좀 덜한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손이 엄청 뜨거운데 이제 휴대폰이 에러가 날 만도 할것 같아요. 잠깐만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찍어 볼까요? 여기에도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서요. 샤포테랑 레이머스랑 함께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저께 튀었던 부분에서 샤포테가 나오지 않았던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여기에 있는 샤포테도 물을 1년 내내 빠져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붉은기가 나와 있는 게얘 특징인데요. 요 아이도 여름에 보면 다른 아이들은 다 초록빛감인데 얘 아가 붉은 아이로 있어서 또 다른 매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손으로 가렸죠? 얘가 햇살을 너무 받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여기에 있는 자이언트 핑크는 노란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의 온도가 좀 날씨가 내려가더니 초록빛감에서 다시 노란빛으로 보여주네요. 얘도 색감에 있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 요 아이가 에케마리아가 아니고 에케문스톤이죠. 여기 있는 에케문스톤 너무나 이쁘게 있어준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여전히 얼굴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물을 더 들여줄지 궁금한 아이 중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요. 그리고 여기 있는 블루 미니마가 올 봄에 얘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다고 물을 좀잘 챙겨줄 거라고 해서 좀 챙겨주고 그랬었거든요. 아, 요 아이 어떤가요? 얼굴이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얘좀 지금 성장세가 조금씩 보이는데 요 아이가 얼굴이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핑크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아니다. 핑크 스텔라 같은 경우도 얼굴이 색깔 물을 유지하면서 있어줍니다. 이렇게 여름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아이들 때문에 여름인지 아니면 봄의 색깔인지 살짝 느껴보는 바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제 각기 얼굴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아이들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햇살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찍다가 보니까 햇살이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찍다가 보니까요. 찍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말을 하네요, 제가.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햇살이 뜨거우니까 벌레도 이 시간에는 잘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제가 찍기는 해야 되는데 휴대폰에 가림막 같은 걸 하나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래도록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다육이 보여드리는 데서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이번에는 많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아이들 제대로 그냥 다 매번 말했던 것도 말하는 것처럼 그냥 준비되지 않게 영상을 찍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이면 이제 주말입니다. 더운 주말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잘 있으시다가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뭐든지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